어제 경기 오면서 꼭 승리를 하려고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전반 초반에 득점도 하면서 좋은 경기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후반에 조금 저희가 좀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 멀리 전남까지 찾아주신 팬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못한 게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전체적으로 이정호 선수와 크리스 선수는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팀 컨셉하고 너무 잘 맞아가는 스타일의 선수들이고 또 종호가 크리스 선수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 케어하고 또 소통도 많이 한다고 해서 운동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잘 맞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좋은 우리 먼저 선제득점도 하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또 간절하게 조금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아쉽게 무승부가 돼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또 질 수 있는 경기를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또 비기가 된 거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데 좀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심동훈 선수 같은 경우 지금 팀의 주장을 맡고 있으면서 선수들하고 굉장히 많은 소통도 하고 또 팀이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선수라서 또 선제 득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이제 기쁜 표현을 벤치와서 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선수들도 좀 동기부여가 돼서 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